아,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크맨 TV 여러분한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볼보 EC62 신형 공투 장비가 지금 또랑파는 걸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뚜껑 쌓고 있어요, 여러분들. 뚜껑 쌓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공투를 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요 동영상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공투들은 이렇게 또랑을 파는 이런 일을 많이 합니다. 해가지고 뚝을 쌓는 거를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흙을 옆에서 올려서 버켓으로 흙을 돌을 쌓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봄철이 되면요, 이제 공투 장비들은 논에 와서 이렇게 이제 돌 파는 일을 많이 합니다. 뚝을 쌓고 있습니다. 요거 볼보 EC62 요 엔진은요, 구보다 엔진입니다. 구보다 엔진. 예. 볼보 62 요거는 이제 구보다 엔진이에요. 엔진은 구보다 엔진이고요. 엔진 소리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 얘기하잖아요. 일제 엔진은 좋습니다, 여러분들. 소리가 굉장히 좋아요. 계속해서 지금 돌을 파고 파면서 뚝을 좀 쌓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이제 봄철 되면요,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런 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제 버켓으로 저렇게 꾹꾹 눌러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버켓은요, 지금 사용하는 게 이제 중바가지예요. 중바가지. 폭이 500 나오는 중바가지로 지금 돌을 파고 있습니다. 요 공투 장비는 하루 임대료가 50만원입니다. 하루 임대료가 50만원이고요. 이제 초보자분들도 이런 공투 장비를 가지고 이제 처음 시작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이런 장비 가지고 이제 일도 배우시고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일하시는 모습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주로 이 공투 장비는 이제 이런 논에서 이제 작업을 많이 해요. 이제 배수구 작업 같은 거 빠지는 곳에서 이제 작업을 많이 합니다. 주로 이제 여기는 많이 하는 게 이제 논두렁 같은 거 이렇게 막 흙도 쌓고 또랑도 파고 이런 일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구사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공투 작업 하시는 거를 많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작업하시는 요 기사님은요, 경력이 굉장히 오래되신 분이에요. 저분은 한 30년 이상 경력이 되신 분입니다. 잘하시는 분이에요. 버켓으로 꾹꾹 눌러가면서 뚝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하시는 분이에요.
아무래도 저쪽 옆에는 이제 논두렁이 되는 겁니다. 아, 논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흙이 남는 거는 한쪽에다가 제껴놓고요. 네,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쪽에 딱 이렇게 돌을 파가지고서 뚝을 딱 이렇게 형상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예,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죠? 저렇게 딱 파면서 이렇게 뚝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판흙을 옆에다가 싸가지고 버킷으로 꾹꾹 눌러주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 보세요, 여러분들. 자, 또 노트랑을 또 뚝을 이쁘게 저렇게 버킷으로 싹 비벼가면서 일정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도 보셨다가 나중에 장비를 하실 때 운영을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를 많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모습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지금 이쁘게 지금 돌을 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공투는 이제 이런 일을 많이 합니다. 봄이 되면은요, 논밭으로 가서 이렇게 배수고 돌 파는 작업을 많이 합니다.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시고요, 이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포크맨 TV에 찾아와 주세요. 저 포크맨 TV는 저녁 8시에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토크 라이브 방송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오셔서 궁금했던 걸 이 포크맨한테 물어보시면은 포크맨이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한테 친절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포크맨 TV에 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작업을 꼼꼼하게 잘 하십니다. 지금 딱 이제 흙이 많이 얼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아무래도 이제 좀 흙이 좀 꼼꼼하게 잘 하시네요. 한 번에 파면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공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포크맨 TV는 여러분한테 몸으로 움직이는 방송이기 때문에요.
예, 여러분들 꼭 이렇게 코코메 TV 꼭 구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한테 예, 많은 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흙을 옆에다 뚝을 쌓아가면서 버킷을 눌러가면서 아, 논뚝을 형성화시켜가면서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 기사분도 한 30년 되신 분이라 진짜 베테랑입니다. 공투만 30년을 하신 분이에요. 예, 진짜 일 잘하시는 분입니다. 여기는 지금 사람이 없습니다. 주인이 예, 안 나왔어요. 아, 이제 사장님이 이제 알아서 작업을 잘 하시니까 주인이 나올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해달라고 하면은 아, 그냥 알아서 다 일을 해주시니까 아, 주인도 없습니다. 예. 혼자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혼자. 아. 저도 뭐 공투를 한 15년을 했지만은요, 아, 일 잘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오늘 아, 이분 동영상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 이렇게 노뚝을 짰는 모습을 여러분한테 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초보자분들은 아, 노뚝을 어떻게 쌌지?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또 이런 동영상을 또 보여달라고 하셔가지고 포크맨이 오늘 아, 이 동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예. 또랑도 파면서 노뚝도 형상화 시켜가면서 아,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볼보 EC62 아, 신형 장비입니다. 신형 장비. 예, 신형 장비고요. 아, 엔진 소리 참 좋습니다. 이 구보다 엔진도 굉장히 엔진 소리가 좋아요. 아, 여러분들이 항상 얘기했듯이 장비를 오래 타고 싶으신 분들은 아, 이런 얀마 엔진이나 구보다 엔진, 소형 장비에서는 이런 아, 일제 엔진을 달린 구삭기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아. 올라가면서 아, 여러분들도 보세요. 저 뒤에 보세요. 일자로 딱 이렇게 표시를 해놨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작업을 하실 적에는요, 내가 갈 자리를 쭉 평평하게 바퀴 자국을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똑바로 자기가 이렇게 임의대로 파면요, 하다 보면 이게 삐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저 게다 저 바퀴를요 일직선으로 쫙 표시를 해놓은 다음에 저 모양대로 가운데 딱 타가지고서 아,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아, 그러면은 아, 또랑이 일자로 딱 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표시를 해놓는 겁니다. 게다 바퀴로 한 번씩 쫙 밟아줘 가지고 아, 일직선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 가운데를 타가지고서 아, 그 바퀴 자국을 보면서 또랑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아, 그러면은 아, 일직선으로 또랑이 잘 파집니다, 여러분들. 아,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노하우입니다. 아, 그게 일머리에요, 일머리. 아, 항상 모르는 게 있으면 포크맨 TV 찾아와 주셔서 아,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성심성의껏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구삭기를 한 27년 한 사람이라 아, 뭐 여러분들이 예, 궁금한 것들을 아, 다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토크 방송에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저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반복 작업이에요. 반복 작업. 이런 일이 이제 굉장히 많다 보니까 봄철 되면은 여러분들 이제 논둑 쌓는 걸 이제 어떻게 쌓는지 아시겠죠? 자기가 파는 흙을 갖다가 옆에다가 쌓아가지고서 뚝을 형성화 시켜가면서 흙량을 조절해가면서 계속적으로 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포크맨 TV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항상 몸으로 움직이는 포크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날씨도 굉장히 추운데, 좋은 하루 되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츄 나이스. 감사합니다.